국회의사당 길을 돌아나서면 요새 같은 건물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. 알테페스테 박물관이다. 두 개의 철문을 들어서면 박물관 냄새가 전혀 나질 않는 유폐의 성처럼 느껴진다. 1890년 독일이 군사 진영으로 지은 건물이다. 역사란 과거가 아닌 현재를 돌아보는 것.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라 했다. 한 민족이 흔적 없이 사라질 뻔한 대학살 사건이 있었다. 그 사건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. 그런 학살 만행에 어찌 저항하지 않겠는가. 자유를 위한 기나긴 투쟁이 시작되었다. 그 선봉장은 헨드릭 비트볼. 그는 호세아 쿠타코라는 독립운동가와 함께 오늘의 나미비아를 잇게 했다. 나라만 바뀔 뿐 식민지 역사는 계속됐다. 본격적이고 조직화된 독립운동은 샘 뉴요마 의장이 이끌었다. 20여 년이 넘는 긴 투쟁 끝에 1990년 독립을 쟁취했다.